국내 일부 학계의 연구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므로써 인권을 지키는 언론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. 충분한 시간 동안 취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아니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. 이 수상의 영광은 저나 우리 취재팀이 아니고 우리를 후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는 99% 시민들이 받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, 축하드립니다. 여기 봐주시고요. 네. 제20회 통일언론상 대상 뉴스타파 국정원 간첩조작 연속 보도를 제작 보도함으로써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제가 여기 MBC 있을 때도 통일언론상은 이제 못 받았습니다. 드디어 이제 해외직이 돼가지고 이 뉴스타파에 와서 받으니까 정말 감개가 무량한데 해직이 돼서도 이렇게 마음껏 보도할 수 있는 뉴스타파라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고 계속 지원해주고 계시는 우리 진실의 수호자 35,000 후원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